군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한 무당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비방이나 비술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가지고, 충분한 뭐 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한 상황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요즘에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제 비방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비방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어디까지 선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적용이 될까? 무당의 비방이 어디까지 작용될까? 결과만 얘기를 드리면 죽음까지도 작용을 하죠. 무당이 뭐 살을 날린다, 살을 맞았다라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비방들은 가지가지네 너무나 많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 사람에게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비방들도 사실 많습니다. 솔직히 이 비방 책이 없어도 비방은 응용하기 나름이고, 또 그 말이 있어요, 감독님. 비방과 저주 중에 가장 강력한 저주는 그 원한을 담은 비방이다 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독님한테 대인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정말 죽이고 싶어. 내가 이 순간 당했던 그 화와 원한과 분노가 있을 때가 제일 커요. 비방이 힘이 제일 큽니다. 무당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그 비방이나 살을 날려서 그 사람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강한 비방의 힘을 갖고 있는 게 또한 무당이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비방이나 악한 주술이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땐 나는 누군가를 살생한 살인범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 때문에 살을 날리거나 안 좋은 술을 날리면 무당이 받는다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실제로 비방을 날린다고 무당이 다 받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비방 중에 부적, 치성, 굿도 사실 비방 중에 하나거든요. 대수대명, 살아있는 사람의 명을 늘리려고 닭을 죽이거나 돼지를 죽이는 것도 사실 비방이거든. 그러면 닭 죽이고 돼지 죽이는 건 살생인데 왜 무당이 대가를 안 치를까요? 그쵸? 그것도 살생인데, 하다못해 집안에 너네 집 개 잡았네, 뱀 잡았네, 그거 자셨지, 그거 다 업으로 치고 벌로 치잖아. 뱀 먹은 거, 개고기 먹은 거, 그런 건 다 벌로 치면서 왜 무당이 닭 죽이고 돼지 죽인 건 재물이라고 치고 그건 벌로 생각 안 할까? 다 버리죠, 따지고 보면. 그쵸? 우리가 가장 제일 많이 아는 게 뭐야? 부적. 그쵸? 뭐 촛불, 뭐 치성, 제사, 그쵸? 뭐 비손, 뭐 굿 행위, 이런 것들도 사실 모든 비방 중에 하나고, 굿 안에 들어가 있는 작두타는 것도 굿 안에 있는 비방이에요. 또 우리가 홍수마귀, 그쵸? 홍수마귀도 비방이에요. 따지고 보면 삼재풀이도 우리가 비방이야. 무당의 비방은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군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한 무당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비방이나 비술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가지고, 충분한 뭐 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한 상황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요즘에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제 비방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가게 안 나가서 터고사 바로 뭐 굿, 뭐가 안 돼서 아프니까 바로 병굿, 아프니까 바로 뭐 안 되니까 바로 뭐,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굿해도 되고 치성해도 돼요. 물론 무당 입장에선 냉정하게 얘기하면 굿하고 치성하고 부적 쓰고 속히면 좋지, 당신들이야 좋지.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무당 말을 듣고 큰 굿을 하고 큰 치성을 했는데 일이 안 되거나 어그러졌을 땐 원망이 없겠어요? 원곡이 없겠어요?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또 내 입으로 구업을 지죠. 입으로 우리가 논하는 죄가 사실 제일 큽니다. 우리가 무당이 빌어주는 것 중에 제일 강한 힘이 뭔 줄 알아요, 감독님? 말이야. 무당의 말과 손에는 가시가 있고 도끼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잘 되게 해달라, 안 아프게 해달라, 이 사람 걷어달라, 백날 얘기하는 이 말들이 진짜 씨가 되라고 우리가 빌어주는데, 이 빌어주는 힘이 제일 강한 거야. 빌어줄 때 손끝에서 나오는 이 살이 제일 강한 거고, 나오는 이 도끼스러운 말이 제일 강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말이 생긴 거예요. 무당은 맨입으로 빌고 맨손으로 비는 게 무당이다. 굿보다 더 강한 게 사실 이 비는 힘입니다. 근데 이걸 서로 신뢰하에
꾸준하게 빌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성으로 가고 구수로 가고 다른 이제 비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굿, 치성 정해진 짜임새 안에 있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상황과 배경 상황에서 충분한 상담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비술비방이 어떤 건지 충분히 상담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